바꿔주시고 준비했어요. 네,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또 적게 먹고 살찌는 음식에 취해도 절대로 살이 빠지지 않는다는 부분을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의 밥상에는 바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과연 무엇일까요? 네, 사람이 활력성이 잘 되었는데 거의 매일 하고 뭐 목소리 변주야? 아빠. 어느새 남편이 보내는 속에만 아내 운동도 다이어트도 소용없다는데요. 아, 운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도 타고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상해. 3년째 끝나지 않은 다이어트의 주인공 박종욱 씨.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대체 무엇일까요? 주말 오전 호텔 나이를 안고 간간한 박종욱 씨. 네, 점심때는 먹을 수 없었으니까 자전거 정류장에서 만난 그분답게 완벽한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 뭐 오늘 일주일은 매일 네,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많이 틀어 노력 안 해도 사회에서 그때까지 거기다 운동에도 불구하고 저는 없네. 그녀의 표정, 힘차게 받는 차별만도 확인하고 나죠. 이거는 좋을까요? 운동하고 돌아오면서 닭튀김을 살아보는 그녀의 표정, 어쩐지 좀 반수였습니다. 그녀의 국민 해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벌써 다 했나요? 선생님은? 떨리고요. 이번 기회에 정말 원인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대로 빠지자는 살, 그 이유가 사실 불협소합니다. 과연 그 결과는 무엇이 같은 경우는 식사량을 줄이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에너지와 같은 하지만 그동안 그녀가 먹은 것들이라고는 비타민 미네랄과는 거리가 먼 지방, 밥과 같은 탄수화물, 그리고 잡채김 같은 단백질, 체지방과 지방량 모두 수준을 넘는 그녀들에게 그 필요한 비타민 D와 미네랄은 청계 섭취량에 훨씬 능력하는데요. 그렇다면 비타민과 미네랄, 다이어트에 어떤 점이 없을까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을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섭취 영양소가 몸에 고스란히 남아 지방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미네랄은 뭐야? 과연 그렇다면 식품성으로 그녀의 정확한 체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소에 습관부터 체크하는데요. 비만을 걱정이라는 태어민이요? 자, 그래서 시작할 후, 안녕하세요. 프레스테리스의 소피네스의 입자를 그녀에게 꼭하는 수석장 소개. 먼저, 공식적인 비타민 있는 우리에서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우리를 익힌 뒤, 비타민 차가 작은 토마토에 미네랄이 풍부한 소주 조주소스를 얹으면,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그녀에게 싸움받는
영양만점 스마트 브리셀러지가 완성됩니다. 이양도 예쁘죠? 네, 너무 예쁘거든요. 자, 이어지는 두 번째인데,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돼지고기 수육에 고추장과 유제성으로 만든 매콤매콤한 소스.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부추와 열무를 넣고 수육과 주물을 통해 넓은지스럽게 버무려주면 수분으로 간죠? 자, 이렇게 매콤하고 개운한 삼겹살 열무 소스 완성! 엄마! 주인공이 손쉽게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집 먹방 제안 요리입니다. 그래서 시험해 주고 가세요. 저 뭐라고 하나? 와, 감사합니다. 네, 평생 요리의 주인공,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랬더니 나중 요리가 나오는 게. 미소란 생선과 브로콜리까지 주인공에게 꼭 필요한 식단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아. 보기 좋은 냄새, 같은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만 아니라 아이들 입맛에도 안상만큼 영양 만점, 각도 만점인 건강 숙제입니다. 아시겠죠?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줄 당신 사람을 위한 맛집 각장, 특별한 각장은 다음 주에도 찾아갑니다.